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중국 반도체 산업 시말린다, 대만에게도 불똥, 삼성의 수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구매를 했던 EUV 노광 장비가 우시로 향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미국이 막으면서 이것이 결국은 미중 반도체 패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삼성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중국 공장이 있는 난징 공장에 그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잖아요.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에게는 커다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기회가 되는지까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우시의 SK 하이닉스의 D램 공장으로 향하는 EUV 노광 장비를 막은 것은 미국입니다. 또한 미국은 인텔의 웨이퍼 공장 투자, 말하자면 중국의 웨이퍼 공장에 증설을 하려고 인텔이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래에 지금 바로 내년이죠. 내년부터 웨이퍼가 부족할 것이다. 특히 중국 내에서도 웨이퍼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인텔이 웨이퍼 공장 투자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알자마자 이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마라. 그 이유는 기술 유출이 있을 것이다. 선진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 발표한 TSMC 중국 공장, 난징 공장이죠. 난징 공장 증축 계획에 대해서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반도체 산업 시말리기. 결국은 중국 내륙 업체든지 외국의 업체든지 중국에 들어가 있는 그 공장에서는 더 이상의 증축, 더 이상의 산업의 발전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아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동맹국이라고, 동맹국의 공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가차없이 이제는 그 증축이나 그 산업의 발전 중국 산업을 발전시키는 이러한 기본의 모토가 되는 것들은 아예 씨를 말리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중국의 반도체 씨 말린다, 대만에게도 불똥입니다. 지금 이게 그림이 좋은 게 나와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중국의 반도체 클러스터 현황이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글로벌 기업,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국 현지 기업입니다. 베이징과 같은 경우는 SMIC의 공장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연도가 적어져 있는데 이 공장의 가동이 시작했던 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은 인텔이 다하렌에 낸드 플래시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SK 하이닉스로 지금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전환이 안 돼서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에서는 공장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내륙에서. 그리고 UMC와 같은 경우도 지금 샤먼이나 지금 수저우. 예, 여기 보시면 샤먼이나 수저우의 공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 있는 화홍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지금 8인치 웨이퍼 팹과 12인치 웨이퍼 팹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성숙 단계에 있는 공정밖에 하지 못해요. 특별히 16나노까지도 못 오고 20나노, 26나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SMIC가 가장 큰데 지금 14나노 공정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선전이나 그리고 그 상하이나 지금 텐진 이쪽에 텐진 베이징 제일 많이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지금 SMIC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전번에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2014년 이때가 이명박 정부 때일 거예요 아마. 이명박 정부 아니죠. 박근혜 정부 때부터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쪽에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는 TSMC 공장 있고 난징에도 있습니다. 난징에 지금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반도체 거점 현황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베이징에 SMIC, 다렌에 인텔, 난징에 TSMC, 우시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D램 공장도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공장도 있어요. 파운드리 공장과 같은 경우는 8인치 웨이퍼팹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12인치 웨이퍼팹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을 보니, 8인치 웨이퍼팹을 청주에서 뜯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로 보면, 잘못된 투자였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총칭에는 글로벌 파운드리가 갖고 있고요. 시안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7월 달에 대만의 디지타임즈는 TSMC의 중국 난징 공장 증축이 미국에 의해서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이 굉장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TSMC는 지난 4월 22일 28억 달러를 투자해서 중국 난징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했는데, 난징 공장 증설의 이유는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기술 유출이 아주 적은 28나노 이상의 공정이고,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차량용 반도체 중심이라는 점에서 TSMC가 중국 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미국에게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미국은 결국 증설에 압력을 가하게 된 것이죠. 그 여파로 결국 TSMC는 10월 13일 소니와 손잡고 일본의 구마모토에 22나노에서 28나노의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장의 부지는 소니의 구마모토현 공장 인근에 자리 잡고 있죠. TSMC의 일본 진출도 제가 보기에는요, 중국 공장 증설을 막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TSMC가 일본과 협력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난 6월. 결국 미국에 의해서 중국의 난징 공장의 증설이 사실상 좌절이 된 TSMC가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일본과의 협력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날짜를 보면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중국의 난징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했던 그 시기가 4월 달이에요. 그러면 4월 달에 바로 말이 나왔고, 이것에 대한 압박이 계속 강해졌고, 그리고 6월 달에 일본과 협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5월 달에 아마 협력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협력 가능성이 나오고, 6월 달에 이것이 발표가 되면서, 결국은 10월 달에 정확한 그 공장을 구마모토현에 짓겠다.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결국 4월에 TSMC의 난징 공장 증설 얘기가 나왔을 당시부터 미국이 불편해했고, 결국 TSMC는 방향을 튼 것처럼 보입니다. TSMC는 2020년 초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019년, 2020년 초까지 트럼프 전 행정부가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라고 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화웨이 편을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화웨이에 대한 2차 제재, 말하자면 2차 제재가 뭐냐면 미국의 기술로 설계된 이 제품에 대해서는 너희가 만들 수 없어 라는 그런 조건을 달았죠. 그러면서 2차 제재 이후에 거래를 끊고 2020년 5월 미국의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의 건설을 발표해 버립니다. 이때부터 화웨이와 거래가 끊어진 상황이고, 미리 받은 주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물건을 만들었고, 결국 7월 달까지 물건을 만들고 나서야 이 마지막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동원해서 반도체를 화웨이 쪽으로 가져간, 하이실리콘이 가져간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반도체 공장의 건설을 발표합니다. 현재 이 상황을 보면 미국, 일본과의 반도체 동맹에 TSMC가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TSMC가 일본으로 방향으로 선회한 것도 일본의 르네사스라는 걸출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공급 업체가 있었기 때문으로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진출을 통해서 소니의 이미지 센서뿐만 아니라 르네사스의 차량용 반도체 수량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22나노에서 26나노, 28나노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죠.
이를 통해서 미국, 일본, 대만을 잇는 반도체 서클이 이어진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미국은 유럽의 차량용 반도체까지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텔이 이번에 실리콘 웨이퍼 공장 증설을 하려고 했죠. 이러한 인텔의 사례처럼 이번에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반도체 후방 산업까지 중국에서의 투자는 더 이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럴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반도체 업계,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계도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스플레이도 지금 현재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중국 광저우에 진출한 LG 디스플레이가 제가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걱정이 조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TSMC와 UMC와 같은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중국의 공장이 있죠, 이미. 이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TSMC와 UMC와 같은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 상무부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정보를 받은 상황이죠. 여기에 TSMC, SK 하이닉스, 삼성, 인텔, 자동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지금 미 상무부의 이러한 반도체 정보, 누가 많이 사는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정보를 다준 상황입니다. 이를 지렛대로 해서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인텔의 웨이퍼 공장 투자도 막았고 지금 이번에 우시로 향하는 SK 하이닉스의 EUV 장비도 막았습니다. 인텔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 중국에 투자하려고 했었던 실리콘 웨이퍼의 증설을 미국과 유럽의 웨이퍼 공장 시설에 투자를 약속을 했고 SK 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한국에 먼저 EUV 장비를 투입하기로 선언을 한 상황이죠. 미국의 일련의 행동은 우방국이거나 아니면 자국의 반도체 기업이라 할지라도 중국에서의 더 이상 투자는 안 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TSMC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중국에서의 반도체 공장 증설도 미국이 태클을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었던 것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더 이상의 증설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우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지금 키 파운드리까지 가지고 가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더 이상의 증설은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지금 파운드리 업체들이 덩달아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을 생각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왜 이렇게 바이든 정부는 강하게 압박하느냐, 그 배경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특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텃밭인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1승 1패를 했지만 사실상 패배한 선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내년에는 중간선거, 그리고 3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3년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는 다음번엔 출마 안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출마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으로는 다음번 선거를 이기기가 힘들어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는 공화당의 압박에 자유로워지려면 바이든 정부는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압박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이번 정책은 삼성에게
피해도 갈 것이지만 수혜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미중 간 반도체 갈등이 삼성의 수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제동이 중장기 반도체 수급 개선 등 삼성전자와 세계 반도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35년 만에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DRAM도 그렇고 NAND 플래시도 그렇고 또 중국 내에 DRAM 공장도 있고 NAND 플래시 자체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건너가고 있죠. 이렇게 증설이나 증축 같은 것을 할 그런 재료들이 중국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은 성장이 안 돼요. 반도체 성장이 아예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계 반도체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란 얘기죠.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에 일본 업체의 몰락으로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1위로 도약했듯이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제동, 이것은 결국 삼성전자와 세계 반도체 산업 전반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특히 중국 반도체 증설 계획,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인텔 등 중국 반도체 업계의 시장 진입이 이번 조처로 통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공급 제약 요인 발생에 따른 중장기 반도체 수급 개선,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망하해지지만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더 흥해진다라는 거죠. 특별히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DRAM 생산의 30% 이상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DRA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UV 노광 장비를 들여와서 DDR5로의 전환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DDR5로의 전환이 아예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까지 되어죠.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채울 것이냐? 삼성전자가 채울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반도체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 요구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자본력이 아주 확고한 삼성전자의 경우에만 이것을 대응하고 이게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인텔 같은 경우도 유럽에 지금 노크를 하고 있죠. 이 인텔이 노크를 하고 있지만 인텔이 노크하면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 보조금을 많이 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조금을 많이 주면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금 삐걱거림이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고객사 입장에서도 중장기 반도체 공급 제약에 따라서 말하자면 중국에서 이제 나오는 반도체는 이제 한정적으로밖에 지금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SMIC를 굉장히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서 그 웨이퍼 생산량 증설도 지금 준비 중이지만 결국은 이 기반 산업이 되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 뭐 이러한 것들을 대해야 되는데 미국과 지금 유럽, EU가 합쳐져서 지금 1대1로도 같이 대응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힘 하나로는 이것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반도체 공급이 굉장히 제약이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안전 재고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메모리라고 불리는 것은 DRAM과 NAND 플래시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DRAM 반도체 공급이 지금 SK하이닉스가 이곳에 뭉쳐져 있어요. 뭉쳐져 있어서 빠져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DRAM, NAND 플래시 다 하죠. 한국에서도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선단 공정은 더 좋은 공정은 NAND 플래시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다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호재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지금 그림이 하나 좋은 게 있어서 보여드린데, SK
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공장 현황이라고 지금 해서 EUV 공정 도입 여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화성과 같은 경우는 D램, 파운드리, 낸드 플래시 이게 다 있기 때문에 EUV 공정이 적용이 되고 경기도 이천과 같은 경우는 D램 그리고 우시도 지금 D램이 있는데 이번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막혔죠. 이게 망한 것입니다. 중국 우시 이제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한참 동안 안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번 조처를 통해서 삼성은 충분히 성장을 할 것이다. 또 M&A 물건이 나오게 되면 충분한 그 지금 현재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의 반도체 사이클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